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마천동 천마산 산 2번지에 오늘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께서 이곳에 맨발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좋은 강의도 듣고 건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헛길을 걷고 운동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겨울에도 하고 열심히 해서 참 잠도 잘 오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맨발 걷기 전에는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기체조를 10년 넘어 했어요. 아침마다. 네. 그렇고 걷기 운동하고 마천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자전거도 타고, 허리 문지르기도 하고, 그거 다리 흔드는 것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지금 80 하나거든요. 예.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사님께서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어르신은 부지런함이 항상 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이 넓어짐으로써 혈액이 원활해지고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켜 몸속의 활성화 산소나 정전기를 배출해내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죽은 신경세포가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렇게 숲속에서 맑은 산소를 마시면서 피톤치드, 음이온, 지구의 자유전자를 몸과 발바닥과 접촉을 함으로써, 어싱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돈, 명예, 권력을 쫓아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 다양한 운동 방법도 있지만 맨발 걷기 운동이 최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황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돈, 명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초조, 불안, 이러한 몸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가 병들고 뇌가 병들어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심신이 안정이 된다고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과학적, 이론적 체계에 의하여 맨발 걷기 운동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우리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건강 운동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인식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의 심장인 발바닥에 심장에서 혈액을 빠르게 운반해야 하는데 현대판 고려장과 현대인의 노령화 사회 속에서 혈액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혈관이 넓어지면서 끈적끈적한 혈액이 묽어지는 혈액으로 운반시키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의 과학적인 운동이 바로 우리 면역력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음이온을 들여마시면서 마음껏 몸속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맑은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와 실천으로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는 8시가 되면 자택에 가셔서 바깥 사장님을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흙탕에서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부부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가정을 우리 송파구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이 천마공원에서는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나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흙을 밟고 발바닥의 지압점을 자극하여 혈액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의 혈뇨를 원활하게 보냄으로써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가위 연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늘 연휴를 가족과 함께 아니면 개인 아니면 지인들과 더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자기의 삶에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